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골프 채널 골프 매직 TV, 저는 권혁태 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유튜브 채널 이상일 프로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일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네. 우리 이상일 프로님이 저한테 장타 대결을 신청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트랙에서 네. 가장 거리를 멀리 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나가긴 하는데요, 이렇게 정말 개념 없이 저한테 그 장타 대결을 하자는 사람은 제가 처음 제가 좀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도전을 하셨나요? 일단 뭐 저도 약간 좀 귀걸이에 조금 자신이 있고 죄송합니다. 네. 원래 장타자한테 도전하는 거죠. 항상 도전자의 마음으로. 아, 도전자의 마음으로. 네네. 나는 좀 치기 때문에 너한테 도전을 했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이상일 프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 제가 올해 32살입니다. 32살 되신 우리 프로님께서 네. 노장인 저에게 네네네네. 도전을 신청하셨어요. 네. 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상일 프로님이 도전하자마자 당장 하자 해서 제가 바로 오늘 날짜를 잡았어요. 아, 예, 예. 저는 사실 연습을 조금 하고 붙으려고 했거든요. 연습을 하고 붙으려고 했으나 어림없죠. 예.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시합을 하게 되는 장소는요, 3층에 있는 카카오 VX에서 장타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시죠.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방식은 어떻게 되나? 대결 방식은 서로 하나씩 주고 받으면서 아, 그래요? 네. 얼마나 나오는지. 아, 폴스피드와 상관없이 비거리로. 그렇지, 비거리로 승부를. 캐리거리도 아니고 비거리로 네, 승부를 비거리로. 할 거고요. 그리고요, 또 네 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예. 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프로님들이 오늘 일곱 명 계시기 때문에 7명 커피 사기. 커피 사기. 7명 커피 사기를 오늘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긴다면 네. 라떼 마셔야 됩니다. 제가 이긴 면접 코 끌어도 되나요? 준비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대결을 시작해 볼 건데요. 자신 있나요? 일단 이상일 프로님이 폴스피드를 한 74 정도까지 된다고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와, 제가 좀 기대돼요. 왜냐면 인스타에서 우리 이상일 프로님 스윙을 보니까 거의 한 62 정도의 스윙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이기에는 굉장히 느려 보이지만. 느려 보이지만. 그렇죠. 순간 스피드. 순간 스피드. 순간 스피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스윙을 잡아. 그렇죠. 딱 세 개로 끝내나? 다섯 개로 끝내시죠. 다섯 개가 좋을 것 같아요. 다섯 개. 네. 다섯 개 중에 제일 잘 나온 거. 제일 멀리 가. 제일 멀리 나온 거. 먼저 하세요. 하나씩 치는 건가요? 하나씩 아니면 다섯 개? 두 개, 두 개씩. 마지막 하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너로 가시죠. 오, 처음부터 74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야, 이거 저 무슨 개구리 점프 스윙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장난 아니고요. 아, 일단. 정확하게 맞지 않았을 때. 아, 개그 본능이 약간 있는 우리 이상일 프로님. 두 번째 샷. 오! 기가 막힌 훅이 나왔어요. 260? 오! 269.5. 269.5.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제가. 2년을 부탁해. 내일모레 이제 40인데 30대 초반 친구랑 대결을 하게 됐네. 예, 좋습니다. 이런. 볼스피드가 75.4가 나. 이상일 프로 1등 이겼어요. 예. 280이. 자, 두 번째. 힘들다. 100개를 펼치면서 몸을 풀어가지고. 아, 걸렸네요. 아니에요. 안 걸렸어요. 아, 걸렸습니까? 잘못 걸렸어요.
아, 여러분 300을 찍었습니다. 304m. 커피 드시고 싶은 분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300m를 못 칩니다.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스윙이라는 게 노력 갖고 되지 않거든요. 어, 아까부터 저기 훅이 나는 거 보니까 레슨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힘이 조금 덜 나네요. 자, 이제 신중하게 치세요. 하나 남았, 하나 남았습니다. 오, 좋네요.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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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번역 제프로가 300을 넘게 쳐놨기 때문에 295를 쳐도 네, 안 돼요. 드라이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몸을 풀어주세요. 아, 마지막 한 번이니까. 멀리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힘들다. 제가 몇 쳤었죠? 300? 네. 300 쳤나요, 여러분? 304. 오케이. 드라이버 괜히 바꿨어. 303.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상해 프로님. 예. 제가 먼저 칠게요. 아, 먼저. 왜냐면 지금 치고 있잖아요. 아, 예. 제가 한 번 더 치고 이제 마지막 이상해 프로 샷을 보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흐름을 한번 가져가시네요. 이기면 족박 가고. 아, 아, 예, 예, 예. 뭐야? 까면 안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가 남았고요. 저는 304를 쳤는데, 아, 아직 이제 마지막은 한번 시원하게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걸렸어요. 잘 맞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잡혀요.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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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아, 마지막에 한번 잠이 들었어요. 17 넘기면은 자, 이상일 프로 이제 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우, 그 일반인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빈승만 좋다. 빈승만 좋은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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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후기예요. 망했어요. 자, 제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커피 10잔을 다 앞으로 오시지. 어, 예. 커피 10잔을 지금 받아낼 것 같고요. 이렇게 다음에 또 도전하실 건가요? 어, 그럼요. 네, 연습하겠습니다. 연습해서. 다시 재도전해주겠습니다. 재도전? 네네, 재도전. 연습해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저기 솔트베이에 네. 저기 전용찬 프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어, 예, 예. 레슨 좀 받고 오세요. 제가 아침마다 특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대결이 끝났습니다. 아, 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네. 네, 이제 노장한테 우리 이제 뭐 젊은 친구가 덤볐다가 네, 깨갱하는 그런 네. 예, 맞습니다.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한번 소감 한번. 아,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소감 한 번. 입이 있어서 할 말이 없고요. 아, 일단 제가 연습을 못 했습니다. 아, 요거는 뭐 제가 이렇게 까는 게 아니고. 저, 죄송하지만. 네네네. 골프의 변명이 몇 100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 예. 프로도 변명을 해요. 아, 예. 그럼요.
제가 눈으로 본 결과 뭐 스피드는 좋았다. 하지만 한도가 안 좋았다. 아 맞습니다. 뭐 그렇게 판단은 뭐 되지만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일단 아니, 뭐 언제부터도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연습을 하고 네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근데 그 도전을 받아들일 때는 네 뭔가 또 다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네. 일단 뭐 제가 작은 봉투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근데 또 안타까운 전육 천프로한테도 졌어요. 네, 저희 연습장이 진정한 루저입니다. 아 예. 네, 이제 저를 이기기 전까지 이제 루저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또 다음 컨텐츠도 다음 영상도 또 기대해 주시면서 또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개씩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한번 올려보도록. 프로님은 안 올리나요? 아, 저도 올리긴 해야 되는데, 뭐 일단 지금 일단 마음에. 아, 네, 위로. 받아가지고. 네. 어쨌든, 뭐 알아서 하시고요. 예.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